사실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네. 뭐 여러분들 제 차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진짜 4기통짜리 그냥 A7 타는 것이랑은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네요. 그것만 사용했어도 생각보다 정숙해요 4기통인데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이거 사실 제가 전에도 시승했었는데 이번에 재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현준 대리님께서 순번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옆에 계신 엑스퍼트 분이 타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우디 위버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우디 엑스퍼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건 가상 사운드 소리 같아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소리가 살짝 그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이트론 모델에 있는 사운드를 똑같이 채용을 했어요.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승했었을 때는 그 대희님이랑 같이 네네. 그때는 전기 충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 개입이 많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좀 중단했는데 네. 지금은 100% 풀충전이 돼 있어가지고 엔진 내연기관보다는 오히려 배터리가 더 개입을 많이 할 거예요. 다행이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보고 나왔는데 네. 18kW인가? 아무튼 17.9kW인가? 그 용량이 그 정도 된다고는 네, 들었어요. 17.9kW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트렁크 하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연비 목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잠깐만요. 그렇다면 저도 이거 좀 보고 나왔는데 45 TDI 같은 경우가 가격이 9,600만 원 그 정도 된다. 네, 맞습니다. 9,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는 9,960만 원대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냥 1억 가까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아우디 자체적으로 뭐 프로모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죠. 아우디 폭스바겐 다 프로모션 뭐 안 들어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들어간다고 하죠.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보다는 오히려 차를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냐의 차이여가지고 프로모션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사실 아우디 뭐 타고 싶으신 분들 뭐 계시기도 하고. 아 잠깐만요. 제가 또 생각을 했는데 연비 목적이라면 45 TDI 같은 경우가 13kW대 연비 나온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복합은 13대가 나옵니다. N은 15로 나오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 네, 맞습니다. 15.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인 연비로 측정했을 때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당연히 가솔린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솔직히 디젤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아시죠? 네. 저도 가솔린을 좋아하니까 저도 솔직히 디젤을 안 보거든요. 제가 이거 A7 재촬영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네. 뭐 여러분들 재촬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진짜 4기통짜리 그냥 A7 타는 것이랑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만약 그다지 지역에 좋지 않다면 네.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내연기관인 디젤 모델을 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 좀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로 뭐 출퇴근에 이용을 하시거나 뭐 항상 막히는 도로 쪽에 주행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인프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완충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이야 다 좋은 집에서 사시잖아요. 저 같은 일반인 회사원으로서 그렇게
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뭐 요즘 아파트 보면은 저희 이제 제 아파트도 이제 30년이 돼가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전기 충전기 몇 개 설치해놨어요. 네네. 네. 네, 그렇게 인프라 좋다고 생각한다면요.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어느 정도 부지런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적인 면에선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A7을 타고 싶은 분이 계세요. 타고 네. 싶은데 가격 특히 연비 사실 그 유지비는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아 유지비 무시 못하죠. 네 유지비 네. 무시 못하니까 연비 좋은 차를 그럼 또 찾고 싶은데 마침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다. 뭐 나는 출력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면은 이걸 보는 건 맞아요. 4기통. 뭐 물론 출력 보고 싶으신 분들이야 그냥 6기통짜리 그 보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게 합산 출력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력 면에서도 부족함을 느껴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H7 자체가 말 그대로 스포츠백이잖아요. 네, 스포츠한 맞아요. 그런 탄탄한 하드한 그런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니까 얘가 그거를 생각해본다면요 잠깐만요 50TDI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격이 그건 1억 4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네네 맞습니다 50TDI는 물론 연비를 계산해보면 11점 몇 킬로밖에 안 나오는 걸로 기억하지만 근데 50TDI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네 아무튼 그럴 것 같고 45TDI랑 좀 많이 비교할 것 같아요. 네, 45TDI랑 크게 비교하신 분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45TDI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매력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요. 차가 45TDI는 전자식 댐핑이 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저희 아우디가 자랑하는 5 멀티링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격적인 차이도 그렇지만 옵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럼 이게 45TDI랑 이거 하이브리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서스펜션 부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저도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그렇게 안 좋은 지역은 제가 이게 비추천한다 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또 내연기관을 보긴 그래요. 왜냐면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은 엔진이 계속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름 먹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얘는 전기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숙성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근데 회생 제동이 아무래도 그때 좀 그랬으니까 좀 생각해 보면은 네, 회생 제동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최대 0.2G까지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같은 경우는 0.3G에서 0.4G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 회생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전비적인 부분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치고는 꽤 괜찮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네. 최대 충전 시 한 48km인가? 그 네. 정도는 갈 수 있다 들었어요. 얘가. 네 맞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제가 테스트를 했었을 때는 60km도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조금 전비는 떨어진 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배터리야 계절 용량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맞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히팅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배터리도 에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나오겠죠. 뭐 달려도 뭐 그렇게 많이 닳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급가속 하시면은 이제 내연기관이랑 같이 달리게 됩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시승 코스는요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항상 제가 가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마치 코스로 가시는 거군요. 네 항상 제가 촬영할 때 그 코스가 있어요. 뭐 아무튼 어차피 더 나가서 달릴 것인데요 확실히 지금 저속으로 이렇게 시내 구간 밟아오면서 뭐 답답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잘 뻗어져 나간다. 뭐 뒤로 젖히지 않고 뭐 답답한 거 없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연비가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네 지금 전비로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아가지고 리터당 그렇죠. 300km가 나오는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진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네, 특성이죠.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밟으면은 엔진 개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오히려 엔진 개입 그런 것 때문에 연비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이브리드는. 근데 플러그인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기 모드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차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 또 네, EV 모드로만 계속 주행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네. 시속 115km 이상까지도 이렇게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해요. 아, 115km까지요? 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시속 80이 넘거나 그러면은 엔진이 무조건 개입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영락 없이 전기차처럼 주행이 가능합니다.
RPM이 게이지 이거 자세히 보면 되겠네요. 여기 네, 맞습니다. 좀 일정 구간 노란색으로 넘어서면은 이게 엔진 개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다른 아우디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계기판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범위를 통해서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그럼,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네요. 네, 흐름 표시를 보면은 지금 다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보이시던데 네. 지금은 모터로만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 내연기관이 개입을 하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야, 쪽 밟았는데도 계속 전기. 네, 아, 지금은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됐다는 걸 느껴보시지 못했죠. 네, 못했어요. 네, 이질감이 진짜 없어요. 이걸 봐야 네. 알겠어요. 이걸 봐야 네, 알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4기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4기통이기 네. 때문에 아, 예. 엔진 출력면에서 답답하지 않을까. 또 엔진 정숙성이라는 게 있잖아. 저도 이제 2기통짜리 이거 55TFSI로 타봤었고 네. 거기에 그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거 50TDI였던 거 그 6기통 타봤는데 뭐 당연히 엔진 기통이 높을수록 그 정숙성 있고 조용한 건 맞아요. 그런 건 편안하고 근데 확실한 점은 이게 지금 좀 밟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엔진 개입이 돼도 그냥 6기통 그냥 그대로의 그 느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게 합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한 필링이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홀드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엔진 모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용했어도 생각보다 정숙해요. 4기통인데도 제가 이제 이거 촬영 실패했을 때는 전기를 안 쓰면은 물론 계속 내연기관이라는 거는 느껴지는데 오늘은 전기랑 같이 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갑자기 내연기관으로 바뀌어도 그걸 못 느껴요. 오늘은 진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단은 내연기관만 쓸 수 있도록 한번 박아 볼 텐데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배터리 홀드에서 배터리 충전 유지를 하는군요. 아, 확실히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만 되는데 이걸 계속 내연기관만 가다 보면 그거에 느껴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계속 안 느껴지거든요. 솔직하게 갑자기 이게 내연기관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만약 근데 내연기관을 지금 계속 오래 타온다 그럼 내연기관 느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못 느낄 정도거든요. 이게 밟아도 지금은 아예 영락 없이 야 지금 네. 잠깐 풀가속 밟았는데 지금 톨게이트 앞이니까 이제 어차피 어우 야 이게 가속감도 좋고 이게 4기통 맞나라고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4기통이랑 조금 세팅을 달리 했다고는 들었어요. 좀 거친 가속보다는 부드러운 가속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엔진이랑 배터리를 같이 쓴 거예요. 아 이건 엔진이랑 지금 네네. 아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유지가 그냥 아예 그냥 내연기관이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는 말 그대로 전기랑 같이 합산 토크 그러니까 합산 출력 이렇게 같이 쓰는 거다.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같이 쓴다. 네 맞아요. 네. 하속 주행일 때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추월이나 가속 시에는 엔진 기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죠. 어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자 제동 성능도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데 이게 앞에 6P가 달렸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면서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금 고속일 때 잘 잡아주는 그런 유지는 있어요. 아이고 뽀피인다. 아 뽀피예요? 네. 근데 피스톤 개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찰 면적이 사실상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잡아줘요 진짜. 스무스하게 부드럽고 사실 커 보여요 이게 캘리퍼는. 어우 야 진짜 나가는 게 야 이거 6기통 진짜 부럽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세븐 가솔린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느린 면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연기관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도 이 4기통이랑 모터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제로백은 5.8초대가 나오거든요. 그 6기통짜리 55TFSI랑 비교해도 그렇게 별 차이 안 난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5.3초가 나오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기통에 모터가 달렸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준수한 제로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나믹은 저 원래 다른 모드는 다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데 다이나믹만 유일하게 이제 엔진 딱 그 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어느 차든 다 그렇죠. 네. 야, 근데 확실히 다이나믹에서 달리니까 와 진짜 이게 딱 A7 스포트백. 이게 괜히 그 스포츠 차량인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비도 물론 좋은데 합산 출력이랑 합산 토크 같이 쓰면서 간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거 써봐야죠. 어댑티브 클로즈 컨트롤 한번. 네,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듣기로는 이게 차선 능동까지 되어주는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완전 능동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더 좋은 점이 이게 앞차 간격은 좀 잘 있습니다. 네, 어댑티브 이것만 들어가 네. 있고, 저도 이거 영상을 봤는데 그 완전 능동형 이제 그러니까 손 떼도 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차선 이탈 당연히 이거는 잡아주긴 하겠지만 한 10초간 이게 잡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 잡으라고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히려 그냥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 그래 뜨는구나 정말. 아, 그렇네. 아, 근데 잘 잡아주네요. 전. 네, 생각보다 잘 잡아주세요. 어? 뭐야, 그렇다면 제가 다른 리뷰 봤는데 이거 차선 유지를 그 해준 능동이 없다고 하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 잘못 봤나 봐요,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레인키핑은 잘 해주고는 있어요. 뭐 이렇게 반자율 주행까지 있다면야 지금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아, 전 지금 다이나믹이니까요. 효율로 바꿔야죠, 이럴 때. 또 효율로 바꾸고 또 이것도 전기 구동으로 바꿔야죠. 뭐 그렇다면요 이렇게 전기로 바꾸고 봐요. 어댑티브까지 있습니다. 뭐 손색이 없다고 봐요. 아, 잘 잡아주긴 한데 근데 그래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손은 떼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건 제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근데 저는 이 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제 차량이라 했었으니까 인프라는 여러분도 이거 진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 없이 타면은 제가 0%부터 출발했었을 때는 폐생제동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터리 충전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이거 엄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잖아요. 충전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면야 그걸 내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하고 뭐 급할 때는 기름으로만은 달릴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주로 장거리 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리고 4기통 연비만 봤을 때도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4기통이니까 지금 밟아서 당연히 27.3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야, 그러니까 계속 오르네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야, 이거 충전 설비만 진짜 잘 돼 있다면 그냥 아끼고 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공차 중량이 2톤이 넘거든요. 네, 배터리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톤이 넘는 차량은 4기통 엔진으로만으로 구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네, 만약 뭐 배터리가 부족한다고 해도 4기통으로도 어느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평균 550까지는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플러그인이 이 확실히 이렇게 딱 보면 전비 면에서는 이게 우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애는 즐기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셨지만 네. 진짜 이거 다 충전해 놓고 그냥 다이내믹 한다면 진짜 다이내믹한 그런 주행까지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EV 모드를 안 쓰고 내연기관만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도심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내연기관을 계속 돌리면 연료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심하죠. 그때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권은 왕복은 가능할까 싶습니다. 4기통 뭐 안 들린다고 얘기했었는데 품절음까지도 차가 진짜 조용해. 지금 옆에 보세요. 차도 이렇게 있는데도. 그럼요. 저희 아우디 A7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엄청 조용하구나. 아, 그 다음에 이게 사이드미러 설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 앞쪽 부분에 장착이 되는데 저희는 도어 숄더라인 쪽에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이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품절음을 좀 감소를 시켜주고 연비적인 면에서도 약간 올라간. 그래서 좀 공기저항 그런 메리트가 있었고요. 네, 그럼요. 이 A7이 공기저항 개수를 어느 정도 다 고려한 디자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기를 계속 써오면서 34.6kL라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전비를 찍고 있네요. 물론 배터리 소모는 되고 있는데 아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충전하면 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에 그 대희님이랑 같이 시승하셨을 때 이거 대희님이 잠깐 타셨었다고 하거든요.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썼대요. 잠깐 여기서 다이내믹 한번 발라보죠. 뭐 물론 이러면 연비는 어쩔 수 없이 그 떨어지겠지만 확실히 이 지금 합산 이게 딱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제동 성능도 이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생각보다 급가속했을 때도 이게 불안한 감이 거의 없어요. 뒤로 젖혀지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 대부분 엄청 하면 뒤로 젖혀지고 막 그러는데 네네. 애는 그럴 필요 없이 와우 나이스한 지금 합산 출력 토크 때문에 이런 가속을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뽀피 디스크도
야 이게 진짜 고속에서 딱 그 밟는 제동 성능까지도 우월하면서 그 브레이크 밟을 때도 또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음도 전혀 안 느껴질 정도예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충전만 하고 진짜 재밌겠다. 네, 그렇죠. 제가 그때 충전 안 했을 때는 어버버하고 그냥 재미없게 느껴졌는데 네네. 확실히 충전하니까 이게 지금 웃음 나오듯이 네. 남다른 것 같아요. A7이 가진 컴퓨터처럼 지금은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연비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게 4기통이라서 그런 건지 6기통이었다면 금방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엔진만 쓴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합산 쓰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덕분에 많이 알게 되고 네. 진짜 배터리 충전 유지였다면 그 많이 떨어졌겠죠. 우리는 유지가 되더라도 한 연비 면에서 많이 다운이 됐을 거예요. 내연기관만 쓰니까 아예 네. 그냥 심장 하나만 쓰는 거 마찬가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크게 다이내믹하게 엔진만 주행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연비는 그래도 8에서 9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정속 주행했을 때는 연락 없는 A6 가솔린 모델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4기통 볼 메리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는 선택권이 그렇게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차량이 제가 지금 아까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데 만약 하이브리드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옛날에는 나왔었는데 네, 아우디가 추구하는 효율성이랑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때는 아예 싹 다 없애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것에 그 거부감 느끼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고 하이브리드 찾고 싶으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저도 이제 여러 차 타보면서 그걸 느낀 건데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반 위주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속도가 대한민국보다는 평균 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잠깐만 좀 여기서 야 전자식 네. 댐퍼가 이게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에 좀 감쇄력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잡아줘가지고 좀 더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네. 사이드 볼스터 자체도 얘가 스포트 하잖아요.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애가 또 그 몸이 쏠려 나가지 않게끔 유지는 해주거든요. 바꿔니까 원래 같았으면 바꿔 나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이래도 지금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을 정도거든요. 아우디만의 장점은 그거예요. 누가 타도 똑같이 성능을 낼 수 있다. 만만한 드라이버나 아니면 좀 과격한 드라이버가 타더라도 네, 다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네, 벤츠나 뭐 BMW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네.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아우디는 누구나 타도 누구나 다 똑같이 타도. 100%의 한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우디의 이런 재밌는 면은 오늘 덕분에 많이 알게 되네요. 네, BMW하면 스포티하고 뭐 벤츠는 컴포트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우디는 딱히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심볼은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올라운드 성향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런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려워요. 네. BMW만 봐도 그 유지하기가 어렵죠. 스포츠 차량이라서 무조건. 자 이제 한번 여기서 정지식 극가속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요. 제가 물론 런치 컨트롤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저 당연히 애초에 제가 공도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선 또 자신감이 없거든요. 한번 여기서 쫙 한번 밟아볼게요. 한번 여기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밟아보세요. 와 이거 진짜 원래 일정 속도 넘어가면은 품절음이 들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거는 품절음이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들려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우디 이게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고속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식 댐퍼가 사실 아까 코너링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코너링 말고도 이런 노면 타는 일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꽈뚜로가 들어가면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더 들어가죠. 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앞바퀴를 잠가줌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아우디 원래 콰트로 하면 제가 이제 눈길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 네네. 눈길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4륜 하면 또 연비적인 부분 당연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네. 다른 브랜드의 전자식이랑 조금 다른 점이 저희는 예측형 콰트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측형? 네,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형. 네.
좀 더 스마트해진 자륜구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항속 주행 시에는 이제 오히려 연비 효율을 돕기 위해서 전륜으로만 구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낙엽이나 조금 미끄러진 도로들 밟았다 그러면은 네. 이제 센서랑 이런 레이더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자륜으로 좀 더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구동 배분을 좀 더 조절을 해줍니다. 뭐 저는 솔직히 한상기처럼 그렇게 못해요. 아 근데 야 진짜 야 이렇게 고속으로 와 진짜 심지어 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도 전혀 불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저 같으면은 겁났을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만만한 드라이버라서 그런 거 아시죠? 네. 무슨 느낌인지 그건 있을 텐데 야 이게 너무 탄탄하게 잘 잡아주니까 확실하게. 지금 겨울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승차가 지금 서머 타이어가 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어차피 오늘은 눈도 어차피 다 그쳤고 땅도 말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야 이거 이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꽤 재밌게 시승했네 덕분에. 아 9,980만원 60만원이라 하셨죠 아까? 네네. 네, 인터넷상으로는 80만원이라 나와 있는데 뭐 아무튼 인프라가 좋으면은 그래도 이 가격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인프라만 좀 뭐 사실 이 돈이 아깝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타봄에도 이렇게 연비를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게 조공해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공체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아시죠? 네. 공용주차장 절반에다 그 다음에 공항주차장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네. 야 진짜 어우 조공의 차 이게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혜택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요. 특히 이런 가격이 높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공체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냥 A7은 스포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두 얼굴 밸런스 있게 갖췄으니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가장 좋은 게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해요. 가족들로 태우면서 네. 전기 충전하면서 연비도 아낄 수 있고 또는 네, 그다음에 네. 안락하고요. 네. 안락한 것도 둘째치고 네. 이걸 두 얼굴 가졌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합산 출력 토크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여러모로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빠들의 드림카라 되지 않을까요? 뭐 가족이랑 타고 다닐 때는 연락 없이 조용하게 네. 다니다가 조금 시원하게 밟아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차로 좀 더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시승도 이제 저희 코스도 도착하니까요 마무리 지어가는데요. 근데 확실한 점은 제가 충전을 안 했었을 땐 진짜 자기통만 타는 느낌. 그래서 꼭 이거 진짜 충전해두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충전을 해두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뭐 저희 이제 코스 도착해가지고 많은 설명 했었으니까 아무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7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네, 설명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일단 전면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레이저 라이트는 들어가 있고요. 그냥 레이저가 아니라 매트릭스 레이저 LED 라이트라고 불러요. 데일라이트는 이거 다시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완전 이어진 것보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눈매를 보는 것 같죠. 거기에 헤드라이트까지 이렇게 보면 트랜스포머 그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그릴도 로고 빼고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고성능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차체 색상도 완전 블랙 계열은 아니고 좀 남색 살짝 그 파란색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완전 블랙 같아 보이죠. A7은 이제 좀 봤어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너무 강렬해서 거기 이게 쿠페니까요 질리지가 않죠. 상당히 퍼포먼스 있습니다. 이 블랙 색상 이거 패키지 덕분에. 날씨가 추우니까요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세단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것이 바로 A7. 왜냐면 CLS도 물론 쿠페 뭐 M850i도 쿠페지만 A7만큼 날렵한 거는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뒤로 내려가는 거 보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차체 색상이 그 어두운 계열이라서 마치 악마의 유혹 같은 그런 매력 발산이 더 나타나죠. 휠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이 영역인가? 이게 썸머 타이어라 하더라고요. 휠 디자인이야 이거 아시겠지만 좀 개방감 있어서 고성능처럼 그런 보이는 휠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만져보면 소재도 부드러운데 이게 겉에서 보면 마치 무광처럼 그런 메탈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앞에 전륜에는 6P가 들어와서 제동 성능 우월하고요. 255에 40, 20인치가 들어갑니다. 255에 40, 20인치 이렇게 들어가네요. 뭐 이 매력은 제가 마음에 드니까요. 그리고 이 스포일러가 일정 속도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정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미브라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이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크고 쿠페 라인 차체까지 합해서 그런 건지 미러도 그 딱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옆모습을 바라봤는데요, 어두운 색상 계열에 매끈하게 내려오는 뒷라인, 저 A7 이거 다시 봐도 옆라인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요 추우니까 눈도 내렸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A7의 특징은 바로 테일램프. 이거 앞에 데일라이트처럼 따다다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어진 테일램프 덕분에, 이거 세레모니 영상 보셨겠지만 들어오는 그 라이트가 정말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아까 여기 내려온 라이트 때문에 낮아 보여. 차가 많이 낮아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사이버펑크 그런 디자인 느낌이 많이 나고,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블랙 패키지여서 딱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체 색상도 어두우니까 라이트 디자인 뽐내는 게 더 하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충전구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5핀 이걸로 들어가네요. DC는 아니라는 거. 바로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쿠페 타입이니까 열리는 방식도 이렇게 매력 있게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야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쿠페니까 뭐 지금 제 가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만 둬도 엄청 넓다는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뭐 폴딩 한다면요 대형이니까 이 공간적인 면에서도 더 나올 겁니다. 이것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이 공간 더 확보하기 딱 좋죠. 이 왼쪽에는 이 그물망 같은 거 있어서 여기에 뭐 둬도 되고요. 여기 역시 뭐 그물망은 아니지만 이렇게 더 넣을 수는 있네요. 당연히 발로 해서 닫을 수 있지만 추운 관계로 그냥 오늘 빨리 버튼으로 그냥 닫겠습니다.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가긴 했지만 여기가 특히 이제 파여져 있는 부분 때문인지 공간은 이렇게 더 나오는데, 앞으로 당연히 자동으로 간다면 이거보다 공간이 더 나올 겁니다. 여기도 수납하기 좋게끔 이렇게 그물망까지 있고요. 내려오는 라인 때문에 쿠페의 특징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에도 지금 엉덩이 빼서 앉으면 더 나오고 붙여서 앉으면 이건 들기는 힘든데, 그래도 머리 이렇게 돼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머리 공간도 좋고 이 레그룸 자체도 나쁘지 않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뒤쪽에 공조 장치를 보면 이것도 다 온도 조작하는 게, 이거 폭스바겐 때처럼 이렇게 가능하네요. 얘는 이렇게 그냥 터치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재밌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열선 들어가 있고 당연히 통풍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랑 C거잭 하나가 있네요. 아무튼 LED 방식으로 이렇게 디지털 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이쪽 좌우측에 다 있습니다. 그동안 CLS도 그렇고 8시리즈 칠레를 바라봤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우드 표현 같은 것도 너무 과하지 않고 거기에 미래지향틱하게 이 하이그로시까지 있으니까 간결함, 깨끗함, 그런 미래적인 테크놀로지 아트를 그런 보는 듯한 실내 인테리어거든요. 이게 핸들 디자인도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이 함께 했으니까 젊은 사람인 제가 봐도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실내 깔끔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고급스럽다는 그 평도 같이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트, 이게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 한몫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물론 위에는 이거 뭐 알칸타라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안트라사이트 그런 소재 블랙이니까 그걸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렇게 살짝만 닫으면 소프트 클로징 있다는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해서는 다 돌출식 타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우디만큼은 아직도 메리블 쓰고 있긴 하지만 이 화면 자체가 커요. 좁지도 않고 아우디 이제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 많이 만졌잖아요. 그리고 누르면 이거 그냥 터치가 아니라 햅틱식 반응인 거 아시죠? 여기서 뭐 마우스 클릭하듯이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일단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이렇게 즉시 충전 같은 효율적인 주행 지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트론 모드 이렇게 뭐 메뉴야 사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이유는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우디 시승기 뭐 많이 보셨잖아요.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 터치감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추얼 콕핏 같은 거 변경하실 수 있고요. 공조기도 마찬가지요. 공조기 역시 이렇게 햅틱식 반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우디 하면 물론 여기 우드 이건 좋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이거 컵홀더 두 개랑 키 이렇게 소지하는 거랑 시거잭 이렇게만 있고요. 무선 충전대는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폭은 뭐 그럴지 모르나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C타입 두 개의 단자가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납할 거 있으시다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쪽에다가 좀 둬야 될 거는 같네요. 제가 봤을 때. 핫샷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것도 전자식 도어가 있나 봐요. 이렇게만 해도 그냥 열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살짝만 당겨도 지금 탁 열리거든요. A8만큼은 아니어도 이 기능 갖추고 있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